Thank you.
아기 낳은 지 사흘 만에 일을 나서는 제주 여인들. 그들에겐 아기 보는 차트리 시간도 그저 아까울 뿐이었다. 아기 보는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아기를 구덕에 지고 밭으로 바다로 줄다른 질쳤다. 밭이건 바다건 제주 여인네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있었던 아기 구덕. 아기 구덕은 제주 여인의 부지런함을 말해준다. 안악들이 허벅과 애기 구덕을 지고 걸음을 재촉한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된다. 더운 날이건 추운 날이건 상관없이 사시사철 바다 밖과 마른 밭을 누볐던 제주여 있네.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일해야 했던 그들 곁에 늘 함께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아기를 눕혀 재우는 바구니 애기 구덕이다. 구덕은 제주어로 바구니를 뜻하는 말로 과거 아기를 키우는 집이면 반드시 애기 구덕이 있었다. 제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생활도구 애기 구덕.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 외에도 아기의 안전은 물론 생리현상에 맞게 고안된 자연의 산물이다. 초가가 있는 곳이면 반드시 자라고 있는 대나무. 대나무는 각종 생활 도구로 쓰여졌는데 애기 구덕의 주재료 역시 대나무다. 그렇다면 애기 구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선 대나무를 깎아 삼동나무로 테를 잡고 장방형으로 엮은 다음 아래쪽을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흔들기 좋도록 했다. 구덕의 길이는 3살 전후의 아기의 키를 감안해 좀 더 여유 있게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구덕의 중간 부분은 튼튼한 끈으로 엮어 그물처럼 만든다. 아기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 아기 구덕은 과거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정성스레 마련했던 육아용품이었다. 애기 구덕이 완성되면 그 위에 보리떼를 깔고 여에 해당하는 천을 깐 다음 아기를 눕힌다. 보리떼를 까는 이유는 아기가 오줌을 싸도 밑으로 새어나가 위생에 좋을 뿐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애기 구덕 하나에도 아기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스며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건 밭이건 집 어디서건 일을 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삶의 지혜가 애기 구덕에 스며있다. 모진 바람의 땅 제주 여인의 부지런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질고 거센 땅에서 태어난 죄아닌 죄로 360날 바람잘날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상관없다. 눈비가 오더라도 아랑곳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살 수 있다. 적박한 바람의 땅이 제주의 숙명이듯 그것이 제주 여자로 태어난 숙명이라고 받아들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과 함께했던 제주 여인들. 그곳에 늘 애기 구덕이 있었다. 이어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란 날은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나를 낳나 이렇게도 힘든 일을
시기였다가 울먹휘어가고 울먹휘어. 먹어 살지 너는. 벌어와서 살 거나 아기들도 먹고 어멍도 먹고. 이 바다에서 나는 희망을 일구고 지금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죠, 이 바다가. 따뜻한 봄 기운으로 바다가 깨어나는 5월. 예로부터 해녀 마을로 이름난 구자읍 하도리 바닷가가 아침부터 소란스럽다. 금채기를 끝내고 허채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들어서자 누구라 할 것 없이 일렬로 쭉 늘어선 해녀들. 허채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물질 채비를 서두른다. 하지만 웬걸,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해녀들이 바다에 뛰어들자 가차없이 저지의 소리가 뒤따른다.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공평하게 꼭 같은 시각에 출발해야 하는 해경. 물가에 쭉 일렬로 늘어선 행렬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출발 신호뿐. 드디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해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로 힘차게 나간다. 공동작업의 규율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까다롭다. 제주의 온유월은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 우뭇가사리뿐만 아니라 미역 해경 또한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는 공동작업이었다. 혼자 채취하고 싶다고 해서 물질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다. 해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엿볼 수 있는 해녀의 공동체 문화. 이러한 공동체적 의식은 비단 해녀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역이나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날이면 마을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나선다. 해녀들이 채취한 우뭇가사리나 미역을 끌어올리고 나르는 일은 장정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온 마을 주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해경인 것이다. 시작한 지 4시간, 끝났다는 신호가 울려 퍼진다. 하던 일 모두 멈추고 바다에서 나오는 해녀들. 시작도 같이, 끝도 같이. 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 문화인가.